너 나랑 게임하자. 한테 어이없었던 사람 접어.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데? 그래서 너야말로 나한테 대체 왜 이러는 거야? 로봇인 주제에 인간인 내가 왜 네 감정사에 필요하는데 왜 네 생각 궁금하게 만드냐고. 감정도 생각도 없는 너한테 대체 왜? 화가 났던 사람도 그 로봇이 미웠던 사람도 앞에서만 웃어준다. 다른 사람들한테 잘 안 웃어. 왜? 무섭게 보이고 싶으니까.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. 누구야? 어? 아 누군데? 아 누가 그렇게 함부로 대했는데? 그거 다 데려와. 내가 다 뚜껑 해줄 테니까. 박사님. 누군가가 보이면 발진이 들어가고 그 누군가가 안 보이게 발진이 다시 올라온다면 믿으시겠어요? 예. 그게 좀 무슨 어떤 사람을 보면 사람이 산데 볼무슈툼 아쉬크 벤 헤누스 손비르부 세베.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. 아지스리를 사랑해요. 네가 혼자 너무 오래 지내서 그럴 줄 알았어요. 근데 아지스리와 함께 있을 때 진짜요, 김민규. 나 아직도 로봇이야, 로봇. 그러니까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내 방으로 와. 아저씨. 네가 오늘 뭘 해야 할지 말해줄게. 아저씨. 글쎄, 가자. 난 널 리셋시킬 거야. 리셋되면 주인님과 저의 모든 메모리가 삭제되고 복구되지 않습니다. 진행하시겠어요? 뒤에 버튼 5초간 눌러주세요. 그럼 리셋이 진행됩니다. 너는 네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. 친구가 되어줬고 보물로 대해줬고 길을 걷게 해줬어. 네가 해준 모든 것들 그 마음 잊지 않고.
않고 기억할게. 고마워. 마지막으로 너한테 이렇게 준 말이 있어. 그 말씀도 곧 삭제됩니다. 조후 주인공과 저의 모든 메모리가 삭제됩니다. 너 다시 만나고 싶어요. 보자. 너가 사람이 된다면 난 널 한눈에 꼭 알고